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과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설명했는데 다시 조금 설명하고요. If you think outside the box.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think outside the box 한다면, think outside the box 중요한 표현이라고 설명드렸죠. 뭐 그대로 해석하면 잠깐만요. 상자 밖에서 생각을 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고정관념, 고정된 틀을 벗어나서 생각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think outside the box의 뜻이 고정관념을 깬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거. 그다음에 however, which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 봤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however, which가 이런 식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우리말로 해석할 때 however를 먼저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나 if you think outside the box, however, if you think outside the box,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깬다면, 그러니까 앞에서 뭐그 4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근데 고정관념을 깬다면 you will realize,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다, that there may be more than one answer.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may가 가능성이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존재할 수 있다. There 뒤에 be 동사가 오면 있다란 표현하는데, 거기다가 조동사를 넣어서 있을 수도 있다, 존재할 수도 있다, more than one answer, 한개 이상의 대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뭐할수 있을 것이다,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전번에 설명드렸던 거는요, 뭐이 대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는 거, 그래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을 명령문 플러스 엔드로 바꿔 쓸수 있다고 했는데, 요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한다면, 고정관념을 깨세요, think outside the box 한 다음에 and you will realiz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일 앞에다가 however를 놓고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되려면 however, 명령문 think outside the box and you will realize that there will be more than more than one answer like thi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명사절은 이 부분 that 이하가 저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깨달을 you will realize it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명사절,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에 관련된 문법은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바꿔 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that과 생략이겠죠. 그 다음에 all like this, 그러니까 답을 두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답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답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림으로 나옵니다. 2 더하기 2가 4가 아니고 다르게 될수 있다라는 거. 뭐 만화로 약간 장난스럽게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 day we face, 매일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 a lot of questions, 많은 질문들을 매일마다 우리가 다양한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얘기죠. We often try to find one correct answer. 우리가 자주 애쓴다. 무엇을 애쓴다? To find one correct answer. 단 하나의 올바른 대답을 찾는 것을 애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직면하다, face의 뜻이 얼굴이 아니고 직면하다라는 뜻이니까 come across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try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노력하다란 뜻이 된다 했죠. try가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노력하다란 뜻도 있고 시험 삼아 해보다란 뜻도 있는데, 시험 삼아 해보다란 뜻도 있는데, 시험 삼아 해보다란 뜻일 때는 뒤에 ing 형태의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to 부정사의 명사 제공법이 목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뜻인 노력하다, 애쓰다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to 부정사, 문법적으로 to 부정사 얘기했죠. try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면, to 부정사 이 부분,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면 명사적용법으로서 try의 뜻이 뭐뭐 하는 것을, to find one correct answer 하는 것을 애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맞는 이란 어휘로 correct가 나왔는데, 이외에도 뭐 right, proper 이런 것들이 같은 어휘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 고등 보니까 뭐 suitable 이런 것들, suitable, 적합한, 이런 suitable, 이런 것도 right, proper, suitable, correct 같은 말이고, 반대말은 wrong이나 incorrect 같은 것도 있습니다. 틀린이란 뜻이죠, 얘들은.
예,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일단 잠깐 뭐그 빈칸 채우기에서 그러면 이런 문법들 때문에 만든 거 보면요. 여기서부터죠. If you think outside the box. 여러분 만약에 고정관념을 깬다면 여기 이제 주요한 접속 부사죠. 이게 이제 앞에 문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You may think that the question has only one answer and you may say for.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답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4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한개 이상의 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의 반전을 이끌어내는 however가 적합하다 했죠. however. 오케이. 그래서 너는 깨닫게 될 거다라고 해석되죠. you will realize. 깨닫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명사들을 이끌어내니까 that이나 생략했죠. 그 다음에 있을 수도 있다. that, there, may be. 있을 수도 있다니까 can be도 되겠죠. there may be 해도 되고 there can be 해도 전부 다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 이상이란 뜻의 more than One answer like this. 됐습니까? 한개 이상의 답이 있을 수도 있다. There may be more than one answer like this. Or like this. 아니면 이렇게 라는 뜻이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답을 몇개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답. 2 더하기 2에 대한 답을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건 4는 아니었죠. 그 다음 문장. 매일매일 우리가 직면한다.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자주 뭐 한다? 애쓴다 했죠. 우리가 자주 애쓴다. 무엇을 한 개의 올바른 대답을 찾으려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veryday we face 한다, 직면한다. A lot of questions we often 노력하다니까 try고요. try의 뜻이 노력하다 만들기 위해서 to find가 답이 되죠. We often try to find one 본문은 correct answer였고요. 그래도 right라든지 뭐 proper 본문에 나오는 proper라든지 또는 suitable 같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one proper answer. 그러니까 답을 하나만 찾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해석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however, however 또 나오죠. however가 막 연달아 막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however. 그러니까 뭐 4라고 대답할 수 있어. 하지만 한개 이상의 답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도 또한 개를 찾으려고 노력해 했으니까 또 however 또 나오는 거예요. however there can be many different answers. 그래서 아까 본문에는 뭐 may를 썼었죠. 가능성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표현할 때 조동사 may를 쓰거나 can을 쓸 수도 있다 했습니다. there may be many different answers. 하지만 많은 다양한 답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문장 Your answers depend on 너의 대답들이 의지하고 있다, 의존하고 있다, 달려 있다 이런 뜻이죠. 뭐뭐에 달려. 너의 대답들은 달려 있다, 의지하고 있다. How you view the questions?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질문을 바라보는지에 depend on 달려 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어휘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것은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라는 표현 depend on이고요. 그다음에 view가 이제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 see나 watch 이런 의미 뭐그 외에도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뭐 observe 같은 단어도 가능합니다. observe 관찰하다 이런 뜻이죠. 관찰하다 뭐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찰하다. How you observe the questions? How you see the questions? 이런 거죠. 뷰가 동사 그러니까 뷰가 이 글에 보면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요. 관점, 뭐 시각 이런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서 바라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뷰 바라보다라는 뜻의 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문법적으로 간접 의문문이니까 어순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어떻게 바라보니? 라고 했죠. 너는 그 질문들을 어떻게 바라보니? 라고 직접 묻고 싶으면 how 한 다음에 일반 동사 속에 있던 do를 밖으로 꺼내서 How do you view? 이런 식으로 묻겠죠. 너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직접 묻고 싶으면 이 속에 있던 do가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How do you view? 뭐, the questions. 이렇게 하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어순이죠. 이거는 직접, 지금 How do you view는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고요. 간접 의문 만들려면 다시 do를 원래 자리로 집어넣어서 How you view?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이제 간접 의문문은 좀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만기로봤자 it이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Your answers depend on it. 그것에 달려있다. 그거 뭐 여러분들이 질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 는 것. 여기 안 만기로봤자 it이 되는데 이게 간접 의문문이고 어순을 주의하라 했고요.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표현 잘 알아두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조금 내용이 달라지니까 일단 여기까지 빈칸 정리하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 We often try to find one correct answer. 우리가 자주 단한 개의 올바른 답을 찾으려고 애쓴다 했는데 여기에 뒤에 다양한 많은 대답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하니까 또 접속부사 뭐가 어울린다? However가 또 어울리는 거죠. However, there may be, there can be many different, 다양한. 그 다음에 many가 왔으니까 many 뒤에는 복수 명사 와야 되겠죠. many different answers. 뭐 different 대신에 쓸수 있는 같은 말은 various 같은 단어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양한 many various answers.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너의 대답이 달려 있다. 네가 그 퀘스천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요 부분의 문법이 간접 의문문이었죠. 간접 의문문이니까 어순주의하다. Your answers가 뭐한다? Depend on 한다. 달려있다. 어디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니까 의문사나 how가 적당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직접 의문문 어순 말고 how you view 여러분들이 어떻게 you가 how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가에 depend on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새로 어떤 연결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쭉 보겠습니다. 자, throughout the ages.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런 뜻입니다. Throughout the ages. 여러 시대에 걸쳐. Many people have shaped. 많은 사람들이 형성해 왔다 하고 있죠. 무엇을 형성해 왔다? 만들어 왔다 이 말이에요. 형성해 왔다는 얘기는. Have shaped. 형성해 왔다. 만들어 왔다. 무엇을 형성해 왔다? Human history를. 인간의 역사를.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 사물을,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을 하면 되겠죠. 일들을, 뭐, 것들을 다르게 바라봄으로써. And thus, 그리고 그리함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 함으로써, 이게 그래서란 뜻이죠. 그렇게 해서란 뜻이니까, thus가 품고 있는 내용은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 함으로써, 또뭐 함으로써, developing 함으로써, 발달시킴으로써,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죠.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 That were unique and useful. 독특하고 그리고 쓸모 있는 아이디어를 뭐 함으로써 디벨로핑 시킴으로써 무엇을 뭐 해왔다? 휴먼 히스토리를 형성해 왔다. 자, 그건 내용이 조금 이제 뭐 문장이 길니까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일단 throughout the ages였으면 되고 throughout the ages.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형성해 왔다. Many people have shaped human history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형성해 왔는데 그 뒷부분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형성해 왔는데 어떻게 해 왔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렇게 해서가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뭐 함으로써 그리고 뭐 함으로써 인류의 역사를 형성해 왔다. 요 부분이 사물을 다르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독특하고 유명한 아이디어를 개발함으로써 요 부분의 뜻이 뭐뭐 함으로써란 뜻이죠.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그게 바로 by 플러스 동명사입니다. by doing 하면 뭐뭐 함 뭐뭐 하는 것을 사용해서 이런 뜻이에요. 영어스럽게 해서 가면 그러니까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발달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여기 바라보고 했는데, 뭐, 우리,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viewing 함으로써, by viewing, by developing.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제, 사물을 다르게 바라보고, 독특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개발함으로써, 어떻게 형성해왔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 필자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thinking outside the box 함으로써 이 부분 대신에 by thinking outside the box 해도 된다 했죠. by thinking outside the box and thus developing ideas that were unique and useful. 자, 내용은 그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 어휘적으로 뭐뭐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으로 뭐뭐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뜻으로 전치사 throughout이 있다 했습니다. throughout 그 다음에 형성하다가 shape이었고요.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뭐 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할때 by doing이라는 표현한다 했고요. 그다음에 접속 부사 does가 있습니다. does. 그리고 그리하여 개발함으로써 독특한 유니크 개발시키다 발전시키다 develop이었습니다. develop. 자, 일단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일단 문장 전체에 현재 완료 시제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형성해 온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해 온 행동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했으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시제가 바로 have plus pp라는 현재 완료 시제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형성해 왔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와 부사는 뭔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이제 different 올 거냐, differently 올 거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바라봄으로써니까. 다른이 아니고 다르게가 올 자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독특한 그리고 쓸모 있는 이 부분은 형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uniquely 오면 안 되고요. usefully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는 부사인데 여기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주의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ly 있는 거 와야 되는데 여기는 ly 없는 게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병렬 구조 이건 뭐냐? 병렬 구조에는 여기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병렬 구조라는 게 and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by viewing and by developing. 그러니까 여기에 by가 생겼 developing 앞에 by가 생겼다고 했죠. 그러니까 by가 생겼으니까 develop의 다른 형태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디벨롭은 이 형태밖에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발달시킴으로써 이렇게 돼 있으니까 by viewing and does by developing이니까 by가 생략됐으면 디벨롭의 형태는 다른 형태는 불가능하다는 거 동사의 형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쭉 이어지는 거 보면 one such person was 요한네스 구텐베르그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사람이 such가 뭐 그러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한 한 사람이 요한네스 구텐베르그였다. 이 사람이 이제 서양인 중에서 최초로 인쇄 기술을 인쇄 기계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뭘 가리키냐 하면은 뭐하고 뭐함으로써 뭐한 사람이란 걸 알아둬요. 그래서 뭐하고 뭐함으로써 이 구텐베르그가 한 일은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 and thus developing ideas that were unique and useful 한 것을 생각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다르게 바라보고 그래서 독특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개발한 사람의 예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 그 요한네스 구텐베르그는 뭐 했다? Doing things differently 했다. 다른 말이면 thinking outside the box 했다. 그리고 developing ideas that were unique and useful 했다라는 거. 오케이. 아참 그리고 참 여기에 이 녀석 있죠 이 녀석 이 녀석은 지금까지 앞에는 계속해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된 나왔는데 이 녀석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아이디어즈가 선행사인 거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라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얼른 파악하시고요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주격이라는 거 얼른 파악하시고요 주격이니까 생략할 수 없고 앞에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들은 생략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얘는 생략 안 되고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that 대신에 위치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이 관계대명사 that에 적용되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중요한 거는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형태라 했죠. 선행사인 ideas가 복수의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는 was 같은 형태 단수랑 어울리는 거 오면 안 되겠고요. 복수랑 어울리는 were가 와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that은 위치로 바꿔 쓸수 있고, 얘는 were밖에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뭐, 그렇게 한 사람이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 and by developing ideas that were unique and useful 한, 이런 걸 해낸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얘기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어질 내용을 우리가 미리 추측해보면, 요하네스 구텐베르그가 어떤 식으로 viewing things differently 했으며, developing ideas that were unique and useful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후읍이니까, 글이. 그래서, 다음, 빈칸 부분. 자, 그래서 해석은 뭐였냐? 여러 시대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해왔다, 개발, 뭐, 형성해왔다죠. 많은 사람들이 형성해왔다. 무엇을? 인간의 역사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형성했는지, 뭐, 바라보고 개발함으로써 이런 병렬 구조가 사용됐고요. 뭐뭐 함으로써니까 by doing 쓴다고 했는 거죠. 예, 그래서 뭐뭐를 통틀어서 할 때는
throughout이죠. Throughout the ages, many people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형성해 왔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 have plus PP형 have shaped human history. 그 다음에 바라봄으로써 by viewing. 바로 가볼까요? And does 여기 by 생략됐으니까 by developing이라 했죠.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발달시킴으로써. 근데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 things를 어찌 여기 형용사 아니라 했죠. Differently and does by developing ideas 꾸며주는 말 관계사 시작하죠. 여기는 that을 써도 상관없고 which를 써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ideas 복수니까 were였죠. That were unique and 그 다음에 내용 파악 쓸모 있는이었죠.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형용사 부사 선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조금 다시 재편집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에는 different가 와야 되고, 아, differently가 와야 되고, 여기는 ly 없는 unique가 와야 된다 했죠. 오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안 되는 거죠. 이거 유니크가 형용사 올 자리니까 이거 해야 되고요. 그래도 마찬가지 뭐 유즈풀이 올 거냐 아니면 유즈풀리가 올 거냐 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부사 올 자리가 아니고 유즈풀이 올 자리였습니다. 형용사 와야 될 자리 이거 구분하시고요. 이거는 이거지만 얘는 아니 얘는 이거지만 다르게 생각한 다르게 바라보다 했으니까 독특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어떤 시 울자리, 어떤 아이디어, 쓸모 있는 아이디어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빈칸 부분 살펴보면 그러한 사람이었죠. 다음 문장 그러한 한 명의 사람이 요하네스 구텐버그였다. One such person was 요하네스 구텐버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해서 자, 그래서 in Gutenberg's world, 그 세계에서 구텐베르그의 세상에서는 two devices were in common use. 두 개의 장비가 있었다. 뭐에 있었다? 일반적인 사용 속에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흔히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있었다. 어디 속에 있었다? in common use 속에 있었다. 일반적인 사용 속에 있었다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two devices가 뭔지 설명하려고 여기 점 두 개 찍어 놓은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사용된 두 개의 기구가 뭐하고 the wine press와 and the coin punch였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뭐 device 같은 거 그 다음에 common 됐습니까? 흔한 common이죠. common 그 다음에 흔히 사용되는 이 in common use였습니다. in common use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얘는 use라고 읽으면 안 되고 use라고 읽어야 돼요. use. use라고 읽으면 사용하다라는 이건 동사일 때 use라고 읽고요. use 이건 명사기 때문에 use라고 읽어야 돼요. in common use. 그래서 흔히 사용되는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나 부사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지금 형용사가 된 거예요. 흔한 사용 속에 있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어떤 시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문장 속에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였죠. 예, 흔히 사용되는 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문법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이렇게 흔히 사용되는 이라는 거 이런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 자, the first one pressed 하고 있죠. the first one이 뭐 했었다? pressed 했다? grapes를 왜 to make wine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 여기 the first one이 가리키는 건 the wine press라는 거죠. 뭐 지칭 찾기인데 그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and the other가 made 했다. the other가 가리키는 거는 the coin punch죠. the coin punch가 made, 만들었다. 무엇을 이미지들을 어떤 상이죠. 상 어떤 그림 같은 거를 어디다가 동전 위에다가 그러니까 wine press는 뭐 press가 누르다니까 말 그대로 와인 프레스는 프레스 그레이프스 막 그 포도를 으깼습니다. 또 됐습니까? 이거 지금 해석이 좀 불완전하네요. 전자는 와인을 막 to make wine은 와인을 만들기 위하여가 맞고요. 그 다음에 the first one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전자 그 다음에 뭐 the other 뭐 후자라고 해석합니다. 후자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 다른 것은 뭐 동전 위에 그림을 만들었다. 지금 여기 이제 프레스의 의미가 없네요. 포도를 눌렀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겠네요.
The first one은 pressed. 눌렀다. 무엇을? Grapes. 포도들을. Where to make wine 하기 위하여. 와인을 만들기 위하여.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휘는 뭐 특별히 어려운 어휘는 안 나옵니다. 혹시 뭐 누르다 몰랐다면 익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칭 찾기는 아까 the first one은 the wine press 했습니까? 그 다음에 the other는 the coin punch를 얘기한다는 거 지칭 찾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o 부정사 부사적 문법이 사용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와인을 만들다라는 표현인데 앞에 to를 붙이면 뭐 여러 가지 뜻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포도를 막 눌렀다 압착시켰다는 얘기겠죠. 즙을 짜내는 데 사용됐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흔히 사용되는 두 가지 도구가 무엇이 있었으며 뭐 하는 일이 뭐였다는 얘기 이렇게 설명하는 두 문장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좀 잘려 있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one day Gutenberg playfully asked himself, what if I took a bunch of these coin punches and put them under the wine press so that they left images on paper?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텐베르그가 자기 자신한테 한 질문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한 것의 결과이냐면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 한 것의 그러니까 사물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바라본 결과로 하게 된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하게 됐다는 거 thinking outside the box 해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자, 먼저 해석하면 어느 날 구텐베르그가 좀 장난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What if 하면 만약 뭐뭐 한다면 어쩔까 이런 얘기죠. What if I took 만약에 내가 뭐 여기에 took 뭐 가지고 간다는 뜻이죠. 내가 만약 가져가서 뭐를 가져가서 한 번치는 다발이란 뜻입니다. 한 다발에 이 동전 펀치기를 그러니까 동전 위에 이미지를 새기는 장치를 가져가서 그리고 그 데미 가리키는 건 a bunch of these coin punches입니다. 그것들을 놓는다면 동전 펀치기를 놓는다면 어디다가 under the wine press 와인을 누르는 기계에다가 밑에다 놓고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부분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종이 위에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그것들이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 종이 위에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막 코인 펀치기를 어디다가 갖다 놓으면 어떨까? 와인 프레스 밑에다가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렇게 한 거예요. 내용 파악 좀 중요한데요. 어느 날 그때는 잠이 물었어요. 오케이. 지금 여기에 종이에 그림을 남기도록이 요 부분입니다. So that they left the images on paper. 종이에 뭐 그것 그러니까 뭐가 코인 펀치기가 데이는 계속해서 뭐 대신 왔냐면은 이게 복수니까 a bunch of these 그러니까 지칭 찾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에 them도 a bunch of these coin punches고요. 여기에 데이도 a bunch of these coin punches니까 그래서 코인 펀치기가 이 종이 위에 그러니까 코인 펀치기가 이런 말 넣어주면 좋겠네요. 코인 펀치기가 종이에 그림을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코인 펀치기들 한 묶음을 투크해서 어디다가 그것들을 코인 펀치기들을 어디다가 under the wine press에다가 put 해두면 놓으면 what if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들 살펴보면 뭐 여기에 부사가 와야 될 자리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기대명사다. 그 다음에 what if가 무슨 얘기한다. 만약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 했죠. 그 다음에 뭐 지칭찾기 템이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so that 주어동사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 했죠.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절입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절.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절입니다. 코인 펀치기가 종이 위에 이미지를 남겨놓게 하기 위해 와인 프레스 밑에다가 코인 펀치기들을 두면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생길까? Thinking outside the box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휘 먼저부터 playfully라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 what if고요. 만약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what if. what if 주어 동사하면 누가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a bunch of죠. a bunch of. bunch입니다. bunch.
그 다음에 so that 주어동사입니다. so that 주어동사. 의도를 나타낸다 했죠.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절. 의도를 나타내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하는 방법이 to 부정사만 쓸 수도 있고 주어동사를 써서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했으니까 to 부정 단순 to 부정사가 아니고 so that 주어동사를 썼습니다. 오케이. 의도를 나타내는 절, so that 이 부분이 중요한 표현이고, 다른 표현 방법은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신다면 그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so that 뒷부분. 자, 그래서 playfully 먼저 살펴보면, 얘가 물어봤다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what이 와야 될 자리죠.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playfully 오면 안 되겠습니다. 장난스러운이 오면 안 되고, 장난스럽게 물어봤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부사 써야 될 자리고요.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가 지금 이제 물어보다라는 동사 뒤에 왔으니까 제기적이냐 강조적이냐 따졌을 때에는 어떻고 제기적이고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 그게 여기에 힘 같은 건 오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what if I took 만약 내가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what if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누가 뭐뭐를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이게 이제 만약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이제 뭐 viewing things differently 하는 거고 thinking outside the box 하는 거죠. 예, 만약 내가 가져가는 뭐를 a bunch of these coin punches 이 코인 펀치기 한 다발을 가져가서 그리고 뭐 여기에 what if i가 생략된 겁니다. 병력구조에서 그래서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what if i put these coin punches 놓는다면 어디다가 wine press 밑에다가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뭐할그 다음에 여기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그런 짓 하는데? 와인 펀치기들이 종이 위에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종이 위에 이미지를 남기는 게 바로 인쇄라는 과정이죠. 프린트하는 과정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teaching day가 각각 무엇을 가리킨다는 거,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없는 제기적 용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what if 써서 만약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어떻게 간단하게 바꿔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이미지를 종이 위에 남기기 위해서라고 뭐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left의 원형인 leave 쓰고 to leave images on paper 이렇게 해도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in order 쓸수 있는 거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In order to leave images on paper 또는 to leave images on pape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신다면 꼭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이게 바로 다른 표현 방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뭔지 하는지 봅시다. In the end 결국에는 his idea of linking the two devices가 led to the birth 그러니까 탄생으로 이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두 장비를 연결시키는 뭐 여기 linking 대신에 뒤에 나오는 of인데 combining 해도 되겠죠. combining his idea of combining the two devices 두 개의 장비를 연결시키는 결합시키는 그의 생각이 led to the birth led는 lead의 과거형이죠. 이끌다란 뜻인데 lead to 어떤 것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고요. 여기에 birth가 탄생 이란 뜻으로 쓰니까 탄생시켰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탄생시켰다. 탄생을 이끌었다. 이렇게 되겠죠. 탄생시켰다. 그래서 두 개의 장비를 연결시키는 그의 생각이 결국에는 뭐 in the end는 결론 낼때 쓰는 거죠. 이런 거 나오면 글의 순서 글 순서 나올 수 있어요. 글 순서를 묻는다든지 문장 삽입 이런 것들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 파악 잘 해주시고요. 결국에는 두 개의 장비를 연결시키는, 링킹 시키는, 컴바이닝 시키는 그의 생각이 탄생으로 이끌었다. 뭐의 탄생? Of the modern printing press. 그렇죠. 현대 인쇄 기계의 탄생으로 이끌게 되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하게 할 것들, 뭐, in the end 때문에 글 순서 중요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링, 어휘 같은 것들 연결시키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탄생으로 이끌다라는 표현, 탄생으로 이끌다, lead to the birth, 뒤에다 of까지 붙이면, 뭐뭐의 탄생으로 이끌다라, lead to the birth of 어떤 것,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led to the birth of lead의 과거형 led 썼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휘적으로는 결국이란 말, in the end, 이외에도 뭐 finally, 뭐 at last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같은 말은 finally라든지 finally 또는 뭐 at last 이런 것들도 같이 쓸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초대하다 할 때 lead to 명사 하면 되는데 요건 요렇게 익혀두는 것도 좋겠어요. 뭐뭐의 탄생으로 이끌었다. lead to the birth of.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형태는 뭘 얘기하는 거냐, 뭐 링크가 왜 동명사냐, 여기에 led는 왜 과거 형태로 썼느냐, 요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지칭 찾기는 the two devices가 가리키는 건 wine press하고 coin punch죠. 지칭 찾기. 뭐 그 외에도 여기는 써놓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글 순서 파악하기. 글 순서라 그러면 문장 뒤죽박죽 했을 때 제대로 정리하기 또는 어떤 문장을 삽입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뭐 그래서 요 정도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새로운 것을 발명해냈죠. 그럼 다음 이어질 내용은 뭐냐? 어떤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글을 읽으면서 이 문장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라는 걸 자꾸 떠올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쳐봐서 알겠지만 글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이렇게 보고 아 다음이 뭐였더라, 다음 무슨 내용 나왔더라, 이 생각을 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논리적이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글을 진행시키는 능력입니다. 자, 어떤 발명품이 나왔으니까 이어질 내용은 그 발명품이 끼친 영향이겠죠. 그래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is changed history forever 라는 얘기 했고요. 뭐 두 문장이네요. Gutenberg did not pull his idea out of thin air. 뭐 여기서 뭐 중요하게 표현할 것들 뭐 지칭 찾기고요. 그 다음에 뭐 요 표현 있죠? pull a out of thin air 됐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아무 근거 없이 뭐를 갑자기 뭐 만들어내다 뭐 이런 거. 마술처럼 뭐를 해내다. 뭐 요런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건 pull a out of thin air. 자, 그래서 일단 this, 이것이 역사를 영원히 바꿨다 했는데 this는 지칭 찾기에서 뭡니까? The modern printing press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현대 인쇄기가 역사를 영원히 바꿨죠.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죠. 오케이, Gutenberg did not pull, 꺼낸 게 아니었단 말이죠. pull은 원래 뭐 당기다 이런 뜻인데 끄집어낸다는 뜻인 거죠. 꺼집어낸 게 아니다. 그의 생각, his idea는 계속해서 요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또는 뭐 linking the two device 요거를 가리키는 수도 있고요. 두 개의 장비를 합치는 그의 생각이 out of thin air, 허공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pull a out of thin air고요. 그다음 뭐 요 표현, 지칭 찾기 this라든지 his idea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문장 때문에 다음 문장을 연상할 수 있어야 돼. 구텐베르그가 마술 같은 결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했으면 도대체 그러면 구텐베르그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가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이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잘 알고 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구텐베르그가 알고 있었는데 about the device of his era. 뭐 era 하면 뭐 시대 이런 뜻입니다. 시대. 뭐 앞에 나왔던 말로는 age 또는 뭐 같은 어휘는 아니지만 앞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된 거 world 이런 거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 그래서 뭐 알고 있었는데 두 장비는 와인 프레스하고 그다음에 코인 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살던 시대의 두 가지 그 장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뭐 에라죠, 에라.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 없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마술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게 이끌어낸 게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 뭐가 있었다,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지식을 기반하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구를 잘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알아야지, 뭘 알고 있어야지 잘 알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다음에 나와요. 뭘 알아야지 뭐그 기구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는 거야라고 물어볼까 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he knew how they worked and what they could do 하고 있죠. 알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뭐 teaching day는 여태는 전부 다 더투 디바이시스고, 그 다음에 와인 프레스하고 코인 펀치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마술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게 아니라 그랬고, 그 지식은 어떤 지식, 작동 원리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단 얘기합니다. 그 지식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지식의 내용. 알고 있었던 내용이 뭐였냐? 작동 원리와 뭘할 수, 얘들이 뭘 해낼 수 있지?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칭 찾기 데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의문문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수 있었는지. 만약에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서 직접 물어보고 싶으면, 야, 그것도 어떻게 작동했었어? How did, 여기에 있던 did가 앞으로 나오죠. How did they work라고 직접 물었겠죠. 야, 그것들 어떻게 작동했었어? 이것도 마찬가지. 야, 그것들 뭐할수 있었어? What? could가 조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겠죠. 야, 그것들 뭘할수 있었어? 라고 직접 묻고 싶으면 What could they do? 야, 그것도 어떻게 작동했어? 라고 직접 물어도 How did they work인데, 이게 간접 의문문 되려니까 어순이 바뀌었던 게 원래 위치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간접 의문이니까 마찬가지 어순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았다 이고요. 자, 다음 문장 마찬가지 접속 부사가 나오기 때문에 뭐 however 같은 그런 역할하는 거 접속 부사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문장 삽입이나 또는 글의 위치에서 중요한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접속 부사 in other words가 나오고 있어요. in other words.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자, 일단 해석은 달리 말하자면 말이죠.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the roots of the invention. the invention이 가리키는 건 모던 프린팅 디바이스죠. 현대적인 그 인쇄 장비죠. 그래서 그 발명의 뿌리들이 있었다. 이미 거기에 있었다 하고 있죠. 이미 거기에 있었다. 자, 이미 거기에 있었다? 이미 거기에 있었다? 여기 해석 그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자면 그 the invention의 roots가 already there. 이미 거기에 있었다. 그럼 여기에 거기가 얘기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발명의 뿌리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그렇습니까? 발명의 뿌리가 어디 있었다? 그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의 기반 위에 발명의 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하고 뭘할수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현대적인 인쇄 장비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in other words가 나오면 사실은 앞에 했던 말을 한번더 하는 거예요. 한번 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었던 지식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동시에 뭐 해야 뭐할수 있다. 야, 뭐잘 알아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뭐도 할수 있는 거다. 새로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뿌리로 해서, 새로운 발명품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글의 순서에서 in other words가 나오면, 요 문장 자체가 어디로 들어가면 되겠니? 이게 문장 삽입 문제 매우 예상됩니다. 문장 삽입 문제. 문장의 위치, 이걸 문장 삽입이라고 그러고요. 마찬가지 문장 삽입 문제, 글 배열 문제, 동일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내용 파악 잘 하시고요. 자, 그가 여기에 이 문장 다음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거기에 발명의 뿌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가 뭐냐면
그 장치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발명의 뿌리였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 대열가 지칭하는 게 얘니까 지칭하는 건 지칭하는 거 뒤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글의 순서가 요거 나온 다음에 요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대열 때문에 얘 뒤에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열가 가리키는 걸 가리키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지 글을 배열할 때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다른 거 뭐 여기에 was 오면 안 됩니다. The invention이 단수니까 여기 was 오면 되겠냐 하면 안 되겠고요. 해석을 보면 발명의 뿌리가 그런 것을 얘들이 이렇게 뭘 할 수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뭘 할 수 있는지 잘 할 수 있는 것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니까 얘가 주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얘가 복수 형태 day로 남만 길어봤자 day죠. 그러니까 day was가 아니고 day were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뿌리들이 기반이 근거가 앞에서 뭐라 했냐면 out of thin air인 거 있잖아.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랬고 그게 바로 뭐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거기에 발명의 뿌리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 글의 순서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래서 what good 그 다음 문장 what Gutenberg Berg did was 자 이번에 view는 명사로 사용됐죠. 명사 view the two devices 아 명사라기보다는 동사 같네요. 동사 동사인데 이제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게 view가 아니고 다른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 특이하게 사용된 거고요. view the two devices in a new way and combine 아까 나왔던 뭐였습니까? 링크였죠. 링크 댐 됐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들 먼저 얘기하면 매우 중요한 거 나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콤바인이고 지칭찾기 댐 이런 것들이 일단 중요합니다. 자 일단 해석은 그 구텐베르그가 했던 것 안만 길어봤자 그거 이 말이죠. 구텐베르그가 했던 것 다시 말해 그것은 보는 거였단 말이죠. 보는 거였다. 뭘 보는 거? 두 개의 장비를 와인프레스와 코인펀치를 바라본 거였죠. 근데 어떻게 라는 how에 대한 대답을 뒤에 붙였습니다. 어떻게 본 거였다? 새로운 방식으로 본 거였다. 됐습니까? 구텐베르그가 했던 것은 the two devices를 in a new way로 바라본 거였다. and combine them 그리고 뭐 한 거였다? 그것들을 합친 거였다. them은 the two devices, 와인펀치 아니 뭐야 코인펀치 그 다음에 와인프레스였죠. 두 개의 장비를 합친 거였다. 링크 연결시킨 거였다. 됐습니까? 자 해석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what은 뭐다? 의문사가 아니고 뭐다? 관계대명사죠. 유일한 관계대명사 관계사는 전부 다 형용사들인데 얘만 명사들이고 요렇게 했을 때 구텐베르그 did it 이라고 it이 넣을 자리가 있는데 없으니까 불완전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명사를 넣을 수 있음에 it이 이제 명사 대표로 선생님이 설명하셨습니다. it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it이 없으니까 불완전하다 그러고 그래서 이 자리엔 또 것 만드는 that이 아니고 what을 쓴 거예요. 구텐베르그가 했던 것 안만 길어봤자 명사들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라고 하죠. 그것은 본 거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원칙대로 하면 여기에 뷰라든지 여기에 콤바인은 전부 다 뭐 뷰잉이나 콤바이닝이라는 동명사가 돼야 되는데 이건 좀 특이하게 여기에 동사원형 왔죠? 그래서 이게 병렬구조에서 여기 동사원형이고 여기 동사원형입니다. 그러면 병렬구조에서 생략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가 동사원형인데 여기 뭐가 생략됐냐? What Gutenberg did was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텐베르가 본 거는 아니 구텐베르가 했던 건 본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뭐 한 거였다? 합친 거였다. 그래서 여기에 What Gutenberg did was view and What Gutenberg did was combine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동사 원형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오니까 여기도 동사 원형 다른 형태가 아닌 동사 원형으로 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라고 in a new way죠. in a new way 근데 in a new way 대신에 이 글에서 in a new way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였냐면 differently죠.
그러니까 물론 뭐 해석은 좀 다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고 얘는 다르겠는데요. 새로운 방식으로 본 거였다, 다르게 본 거였다, 같은 얘기고 내용상 통하죠. 그다음에 결합하다 앞에 나왔던 링크는 뭐 단어 뜻은 연결시키다고, 콤바인은 결합시키던데 이 글에서 비슷한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what이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어순 주어 다음 그러니까 뭐 이게 관계되면 의문사가 아니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략할 수 없고요. 다른 걸로 대체도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병렬 구조 and 다음에 what Gutenberg did was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why combine의 형태. 동사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동사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combine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유. 그다음에 댐이 가리키는 건 the two devices고 그게 와인 프레스와 코인 펀치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in this way 중요하게 설명할 거뭐 이게 가리키는 거. In this way, Gutenberg exemplifies. 좀 어려운 어휘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what the modern inventor Steve Jobs noted, 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ings. 그래서 일단 해석 먼저 하면 이런 식으로 구텐베르그가 뭐 했다? 그러니까 전형을 보여줬다, 예를 보여줬다면 구텐베르그가 한 예시가 되어 주었다. 무엇을 전형을 보여줬다? 무엇을 안만 뭐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s입니다. 그걸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게 뭐 exemplifies라는 단어를 썼는데 조금 쉬운 단어로 대체하면 shows를 써도 되고 본가 뭐 이게 exemplify는 일단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생긴 이거 스펠링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스펠링 안 틀렸네요. 선생님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exemplify 하면 전형을 보여주던데 전형을 보여준다. 전형적인 예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어떤 전형적인 아주 대표적인 걸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국 기본적으로 보여준다는 뜻이니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구텐베르그가 보여준다. 뭘 보여준다? 그렇죠? 그 요거 더 모던 인벤터하고 스티브 잡스가 동일이니까 요거 동격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격일 때 뭐뭐 인뭐 그래서 현대 발명가인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것이죠. 구텐베르그가 전형적인 걸 보여주는데 현대 발명가인 스티브 잡스가 언급했던 것 뭐라고 그랬길래 창의성은 그냥 사물을 뭐 하는 것일 뿐이다 연결시키는 것이다. 창의성이란 사물을 연결시키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커넥팅 앞에 나왔던 비슷한 단어 계속 해보면 링킹 또는 컴바이닝 하고 같은 의미죠. 크리에이티비티 just linking things, combining things, connecting things. 연결이란 말이야. 연결.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이라고 누가 말했었다? 스티브 잡스라는 그 애플 창업자죠. 말했었단 말이야. 그거를 구텐베르그가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일단 뭐 내용은 뭐 in this way 구텐베르그가 뭐 했다? exemplifies 해준다. 시제가 특이하게 현재입니다. 구텐베르그 옛날 사람인데 왜 현재 시제예요? 구텐베르그가 한 업적을 현재 이 시대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일을 평가해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거에 전형적인 예가 되는 걸 보여주는구나 라고 평가하는 거니까 요거 시제 주의하세요. 이거 현재 시제입니다. 구텐베르그 옛날 사람인데 왜 현재 시제야? 현재 사람들의 구텐베르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시제 문법적으로 시제 주의해야 되겠네요. 이외에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hat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관계사입니다. 관계사이기 때문에 또 주어 동사 이거 동격이니까 이거 뭐 요렇게 길어봤자 what he noted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이 말이고 noted 뒤에 it을 넣을 수 있는데 됐습니까?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what이 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언급했던 것만 드는데 불완전하니까 된 말고 what을 썼습니다. 대시 오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뭐
여기에 여심표는 동격입니다. 동격. 동격.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발명가인 스티브 잡스가 언급했던 것이 뭐냐? 창의성이란 띵즈를 연결시키는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그것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가 뭐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가 가리키는 내용이 요거죠. 두 개의 기구를, 그러니까 view the two devices in a new way and combine them, 결합한 것이 이런 식으로야. 그러니까 남들과, 그러니까 thinking outside the box 한 거죠. 그렇죠? view the two devices differently 한 거죠. thinking outside the box 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뭐 했습니까? 결합하는 이런 식으로. 뭔가 다 새로운 식으로 쳐다보고 바라보고 그것을 결합하는 식으로 구텐베르가 한 것은, 여기 보면 combining 나오고 combine 나오고 여기 connecting 뭐 비슷한 어휘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조금 변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은 내용을 정리하면 구텐베르그의 업적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구텐베르그가 한 일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그리 이제 앞에서는 뭔 얘기 했었냐면은 구텐베르그가 했는 일이 뭘한 건데?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걔가 뭘한 건데?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결합한 걸 했어.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한게 현대적인 평가죠. 그런 행위의 구텐베르그의 업적의 현대적 평가는 창의성을 발휘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발휘된 거다?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고 연결을 한 것이었다. 그건 누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텐베르그 엄청 옛날 사람이라서 우리 잘 모르는데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들 들어봐서 알잖아요. 오, 그 사람이 했던 것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구나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떤 한 의미의 덩어리니까 빈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텐베르그가 뭔가 발명하는 과정에 쭉 나오고 그것의 현대적인 평가가 나오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in Gutenberg's world, 구텐베르그의 시대에 두 개의 장비가 흔히 사용됐다. 그게 뭐하고 뭐였다죠. 그래서 와인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즙자는 기계하고 동전에다가 이미지 새기는 기계였죠. 그래서 in Gutenberg's world, two devices were in common use, 흔히 사용되는 이라는 표현 잘 알아두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와인 프레스하고 내용 파악입니다. and coin punch 됐습니까?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다음 이어질 내용이 뭐냐? 얘들이 뭔 일을 하는 건지 설명하는 겁니다. 얘들이 뭔 일을 하는 건지, 얘들 뭐 하는 건지, 와인 프레스가 뭐 하는 건데, 코인 펀치가 뭐 하는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하려고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the first one이 뭐 했습니까? grapes를 pressed 눌렀죠. pressed grapes. 그 다음에 왜 눌렀는지 나옵니다. to make wine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to 부정사로 표현했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개 중에 한 개는 얘기했고, 남은 거한 개밖에 없죠. 그럴 때뭘 써야 되냐? the other를 써야 되만 합니다. 다른 건안 돼요. the other가 made 했다. 만들었는데 동전 위에 이미지를 만들었죠. 됐습니까? 복수형으로 이미지에서 쓰고 있고요. 이미지를 만들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구텐베르그가 이러면 어떨까? 라고 뭔가 thinking outside the box 하는 거, view things differently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어느 날 구텐베르그가 어찌 플레이풀리하게 애쓱됐다? 누구한테? 힘셀프에게. 재기적이니까 생략할 수 없고 힘도 안 된다 했죠. 자기 자신에게 아주 장난스럽게 물어봤다.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이죠. 무엇을 한다발에 이 코인 펀치기들을, 그리고 또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이게 복수여죠. 어디다가 와인 그것들을, 코인 펀치기들을 와인 프레스 밑에다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래서 코인 펀치기들이 종이 위에 이미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one day Gutenberg playfully asked himself, what if, 이렇게 시작하죠. What if I took a bunch of these coin punches, 내용 파악, and put, 코인 펀치즈 복수니까
됨으로 받아야죠. And put the coin punches under the wine press. 그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니까 so that이라 했죠. 다른 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So that coin punches left. coin punch가 left 남겨두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미지들을 어디다가 종이 위에다가 됐습니까? 종이 위에 이미지를 남기는 행위가 바로 프린트라고 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로 이끌었다? 현대적인 인쇄 장치의 다음 문장이 이런 생각, 이런 thinking differently, thinking outside the box 한 게 어떤 결과를 일으켰다. 뭔가를 탄생시키는 결과를 일으켰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in the end, his idea 두 개의 장비를 뭐 하는 생각, 연결시키는 생각이 이끌었다. 뭐로 이끌었다? 탄생으로 이끌었다. 뭐의? 현대적인 인쇄 기계의 탄생으로 이끌었다. In the end, 뭐, finally, at last 얘기했고요. His side of, 뭐, linking 써도 되고요. combining 써도 되고요. connecting 써도 됩니다. linking, combining, connecting the two devices가 얘가 주어라 했죠. 주어니까 과거 led 썼고요. led to the birth of 됐습니다. lead to the birth of 얘기했습니다. 탄생으로 이끌었다. the modern printing pres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뭐냐? 다음 문장은 이 modern printing press가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술처럼 무에서 유를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루트도 없이 뿌리도 없이 근거도 없이 해낸 게 아니야 라는 문장이 다음 문장입니다. 이렇게 다음 문장을 자꾸 생각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This changed 역사를 바꿨죠. History 내용 파악입니다. This changed history forever. 이것이 역사를 완전히 바꿨고 그 다음에 Gutenberg did not pull his idea out of thin air.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었다. His idea가 가리키는 이런 거 밑줄 꺼놓으면 지칭을 생각하라 했죠. His idea는 요거 대신 왔죠. linking of two devices. 두 개의 장비를 연결시키는 생각이 무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가 가리키는 건 the modern printing press 대신 왔다고 했었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마술처럼 아무 근거 없이 갑자기 막 또 신의 계시를 받아서 생각난 게 아니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얘가 뭘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죠. 잘 알고 있어서 잘 알고 어떻게 작동하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에 뿌리가 발명의 뿌리가 있었다는 내용이 그 다음 이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he knew 알고 있었죠. 그의 시대의 두 장비에 대해서 he knew about the two devices of his era 됐습니까? 뭐 era 대신에 뭐 age나 world 같은 비슷한 어휘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 알고 있었는데 그가 살던 시대에 두 장비를 알고 있었는데 뭘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뭘 할 수 있는지죠. He knew 어떻게 작동하는지 how 간접의문 they worked and 뭘 할 수 있었는지 what they could do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그 장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가 바로 뭐의 뿌리였다? 그의 발명의 뿌리였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것 위에 발명의 뿌리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얘는 통째로 다 해놨는데요. 이거는 한 칸이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in other words라 했죠. in other words 뿌리였죠. 근거였죠. The roots of the invention. 됐습니까? 주어가 the roots가 주어니까 뿌리가 있었다니까 복수주어. 복수주어니까 복수동사. 다음 대어가 가리키는 건 앞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곳에 발명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또 구텐베르그가 했던 거는 두 개를 다른 식으로 남들과는 다르게 바라보고 그거를 연결하는 것이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뭐 구텐베르그 한 게 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at Gutenberg did was 앞만 길어봤자 관계사절이고 그것은 구텐베르그가 했던 거 그것이니까 it was view the two
two devices in a new way 또는 뭐 in a different way 또는 differently. And 자, view의 형태가 이거니까 병렬 구조에서 얘도 동사 원형이 온다 했습니다. 뭐 combine 써도 된다 했고요. connect 써도 된다 했고요. link 써도 된다 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link 그다음에 the two devices를 받아와야 되니까 됨이죠. 두 개의 장비를 연결시키는 거였다. 합치는 거였다. 결합하는 거였다. 자, 다음 문장. 이런 식으로,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현대적 평가였습니다. 구텐베르가 한 행위의 현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다음 문장의 시제가 전형을 보여주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시제로 돼 있다? 현재 시제로 돼 있다 했죠. In this way, 구텐베르가 exemplify 바이즈 하고 있죠. 현재 시제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발명가인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것, it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불완전한 걸 겉만드는 what이고요. 다른 건안 됩니다. What, the modern inventor, Steve Jobs noted. 얘기했던 게 뭐냐? 명사 울자리죠. 창의성. 형용사도 아니고 부사도 아니고 창의성은 그냥 connecting things 하는 거다. 연결시키는 거다. 아이고. 뭐 커넥팅 대신에 링킹이나 컴바이닝도 된다 했습니다. 연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구텐베르그가 한 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 내용이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에 또 수업 이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